놀이라고 생각하거든, 음악 만드는 건. 근데 그 놀이는 혼자 하는 거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할수록 더 재밌단 말이야. 나는 창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냥 어떤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도 잘 통하니까 더 신나잖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와서 같이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세상이 넓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족밥이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상대방한테 새로운 걸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은 꼭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듣고 음악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추렸고, 내가 듣기에 이 사람 음악 괜찮다 하는 사람들 위주로 추렸고, 두 번째로는 음악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추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은 340개 넘게 음악이 왔었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내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 그래서 그냥 음악 좋은 사람들만 다 뽑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1차적으로 추린 거에서 또 음악의 성향이 좀 맞을 것 같은 사람들 위주로 더 추려야겠다 해서 그렇게 추렸지. 그러니까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아예 데프트 펑크 트리뷰트 해갖고 이제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컨셉이 되게 명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캠프한 영상도 이제 저는 편집된 걸 봤었는데, 이제 아예 데프트 펑크의 음악을 샘플링하거나 아니면 데프트 펑크에서 영향받은 뭔가 그런 거를 해보자, 뭔가 그런 명확한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트리뷰트라, 그래서 이제 여기 오픈창동에서 좀 의도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함께 교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어떤 중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저는 그래도 뮤지션들이 만나서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음악을 만드는 게 제일 결국에는 좀 정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오늘이랑 내일 이 송캠프를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처음 봐갖고, 네, 여기 릴구합은 같이 작업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릴구합 말고는 다 처음 뵈갖고, 그래서 이제 좀 일단은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음악적인 뭐 방향이나 뭐 아니면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는 게 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렇게 내가 많은 그 사람들을 한 공간 안에서 보는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고, 무슨 음악을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되게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내가 되게 튀는 음악을 하고 튀는 사람이니까 되게 섞이지 못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아무튼 뭐 다 좋네.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음악도 이제 들어봤으니까, 일단은 음악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랑 작업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 일단은 서로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했고, 그 니즈가 당연히 겹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거 플러스 내가 이 사람이랑 좀 합치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섞어서 팀을 짜게 됐지. 오늘은 일단 뭐 어떤 제가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 없이 그 각 팀끼리 얘기 나눠서 뭐 주제부터 뭐 스타일부터 이런 거 다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세팅하고 얘기 나누시는 거 좀 기다리다가 한 방씩 들어가서 좀 중간중간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하고 있구나. 힘드네요.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네네. 아 어려워. 나 거기에 건반을 얹어가지고 치고 거기에 조금 펑키 비트를 한 다음에. Keep America.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송캠프를 계속할 수는 없었으니까 곡을 완성을 하고 싶은데 두 사람의 성향을 적절히 섞는 것보단 차라리 한 사람의 곡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플레이어가 피처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 해서 릴구암님 위주의 곡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수혜님 위주의 곡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니까 실제로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아니면은 요거보다 좀 신나는 거 떠올랐는데 요 앨범에 있는 그 사티바라고. Let's go one time. Why you make it so complicated? Off the track we concentrated. I know. Out the container. We spent cash for entertainment. 곡 방향은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스케치한 거를 먼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말고 다른 프로듀서 형이 그 스케치 해온 것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먼저 만들어 오고 그 형이 먼저 만들어 온 거니까 같이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일단 그 두 개 그럼 다 하지 말고 일단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만들게 된 게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팔로알토님이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라고 한 걸 이제 토대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더 잘 나온 것 같아. 팀 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데 뭐 오늘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어쨌든 이 공식적인 이벤트는 그래서 최종 확인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11시로 해볼게요. 11시로 해보고 네 그리고 다들 이제 다시 작업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전 중간중간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다보니 진짜 우리는 오늘 이걸 끝내보죠. 그게 G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조건 그지. G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다른 걸로 떨어지니까 그 소리.
하도 많은 뜨뜨뜨 약간 없어 올라가는 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삐뽀 사마다던 새끼들의 몰락도 난 다 봐왔지 내 행보는 경각심을 심어주니 빨갛지 웃어 그래 난 현실을 즉시 내 예술은 낭만만 이엔 팔이 너무 크지 여기에 들어와 보죠 니네 의견은 풍선 가을 맞아 이쪽에 한발라요 살아남아든 거리 맥가 정신하고 썬더캣 같은 거 하고 싶어 조금만 키울게요 네 썬더캣 같은 거 약간 썬더캣 느낌 나는데 그치 This is not a첫째로 서드플로 호텔 채니디 박철한 그리고 제가 함께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좀 좀만 더 올려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열정을 느끼고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랑 작업, 그러니까 오늘 어제 못한 것 조금 아쉬웠고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역시 사람들 만나는 게 최고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작업하실 분들은 더 해도 되고 만약에 좀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면 저도 좀 더 있다가 갈 거니까 그리고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해도 되고 오늘 다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가 되게 오만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약간 그렇게 진짜 열정 넘치는 사람들끼리 1박 2일 동안 진짜 거의 계속 모여가지고 음악 얘기만 하고 이런 게 되게 수련해갖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되게 오묘했어. 생각이 진짜 많았어. I'm my own artist. 나는 나의 아티스트다. 왜냐면 약간 세션 하다 보면 약간 어떤 아티스트 밑에서 일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냥 내가 잘하면 된다. 뭐 어떤 아티스트 밑에서 뭐 일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을 하나 이런 거 이룬 거지만 그 BY랑 같이 그 세션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됐을 때 막 되게 신났거든요. 이제 내 이제 길이 열린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후에 뭐 아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내 자존심이 좀 더 올라간 거 아니면 아 나는 이제 비와이랑 개인으로 뭐 아는 거 뭐. 근데 이제 파이어틴 그 얘기 하면서 아 그건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잘 해야지 이게 되는 거구나. 약간 그 최근에 트렌드 미국의 트렌드 있는데 be your own boss. 그러니까 어떤 회사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내 CEO이다. 내가 CEO이다. 약간 그런 마인드셋? 그걸 얻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연락이 혹시 그냥 멈추지 않을까, 연락이 끊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계속 연락을 줘서 이제 뭐 빌드업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빌드업이 되면은 나한테 들려주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자 좀 의견도 줬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면 좋겠는데 아직 나도 모르겠어. 좀 곡의 완성된 퀄리티를 보고 일단 그날 마지막 송캠프 날에 들었을 때 느낌은 좋았는데 어쨌든 좀 더 릴리즈 됐을 때 그래도 와 이렇게 송캠프에서 이런 퀄리티 음악이 나왔네 이 정도까지 좀 끌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하루에도 수많은 음악이 발매되는데 그냥 뭐 발매되고 끝이면은 좀 아쉬우니까 들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좀 감흥 정도는 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여기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뭐 나처럼 음악을 오래 하고 좀 알려진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랑 좀 인연이 다 는 거를 좀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거기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이랑 또 새로운 교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음악적인 확장성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회 중 하나가 이 오픈 창동에서 기획하는 커뮤니티 트리뷰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커뮤니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뭐 나도 이 송캠프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멤버 중에 뭐 누군가와 엄청 친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도 이제 앞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랑 뭔가 하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몇 명 있거든. 뭐 이런 인연들이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어떤 서로의 작업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의 어떤 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돼서 뿌듯하지.